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입니다. 네, 바로 제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금붕어가 유리소조에 갇혀서 들어가게 되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신기할 건데요. 제가 우선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영국의 리버풀 대학에 마이클 베랭 브링크라는 박사가 있었는데요. 붕어랑 잉어의 생존 능력과 그 방식을 연구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보통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탄수화물을 젖산으로 전환을 시켜요. 근데 이 젖산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생명이 위협하게 되면서 죽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요. 이 붕어랑 그리고 잉어 같은 경우에는 이 젖산이 바로 100ml에 55mg이 들어있대요. 소량의 이것이 들어있대요. 이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있어서 금붕어는 겨울에 물속에서도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동면을 하고 얼어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바로 소주에 들어가는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몰랐을 거예요. 저도 얼떨결에 기사를 읽게 되어 알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네. 겨울철에 바로 얼음이 얼잖아요. 그러면서 동면을 하면서 이제 산소가 이제 차단이 되는 거예요. 차단이 되면은 보통 사람이나 어떤 동물들은 탄수화물에서 젖산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금붕어들은 바로 탄수화물에서 바로 알코올로 전환시키는, 잠깐만요. 이게 너무 길어요. 자, 피루브산탈 카르복시라는 이 효소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산소가 무산소 운동이 되면서 군붕어는 체내에 있는 알코올이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집에 있는 군붕어를 무산소,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여과기를 안 넣어주면요. 여과기를 안 넣어주게 되면 물속에 알코올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소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먹으면요. 취할 수도 있대요. 이게 알코올이 적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인데, 혹여나 집에 금붕어를 기르는데 그 물을 고양이나 강아지가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주말 되세요. 안녕.